경남 창원 대도시 대단지 아파트 옆에 정체 모를 큰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이 건물만큼은 소개에 자신 있다 하시는 소장님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분들이실까요? 정말로 기대됩니다. 아, 네, 어서 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예, 그 로코TV 촬영하러 왔는데. 아, 네네네네. 아, 예, 예. 소장님들 안 계세요? 네, 연습하신다고 그러시는 것 같던데요. 연습이요? 네네. 아, 연습하고 계신다고요? 네. 아, 그래요? 네네. 요 앞에 있어요? 네, 여기 입구 가보시면은 네네. 그쪽에 아마 계실 거예요. 입구 쪽이요? 네네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 카메라도 없는데 허공에다가 인사를 하고 계십니다. 와, 오늘 촬영이 심상치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어반브릭스 상업시설 1층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는 1등 부동산 이은진 소장입니다. 네, 임미진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여기 왜 서 있을까요? 갑자기 꽁트를 시작하는 소장님들. 어떻게 된 걸까요? 어반브릭스 들어보셨나요? 발음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근데 뜻은 너무 좋아요. 어반브릭스, 우아한 벽돌. 어반이 우아하고 브릭스가 벽돌이라서 네. 아주 건물을 보시면 네, 이렇게 좀 멋있게 건물은 너무 이쁘게 잘 지어져 맞아요. 있어요. 저희 어반브릭스는 유니시티 아파트 6,100세대가 지금 입주가 완료됐고요. 근데 이제 저희 어반브릭스는 유니시티 아파트의 이제 배후 상업지로 해서 공급이 됐는데요. 지금 많은 업종들이 들어와 있어요. 은행도 그렇고 식당도 그렇고 많이 들어와 있는데 아직까지는 오늘 소장님들이 너무 많은 준비를 해주셔서 초반부터 걱정되네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갑자기 어디를 가자고 하시는 이 소장. 일단 따라가 보겠습니다. 제일 좋은 자리는 통신사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먼저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아, 편의점이랑 부동산이랑 그다음에 여기에 KT 들어와 있고 SKT하고 LG유플러스도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또 맞은편에 보시면은 정말 말 많고 탈 많았던 창원 스타필드가 이제 5월 29일 날 교통환경평가를 통과했다 그러죠? 네, 조건부로. 그럼 언제 짓나요? 올해 하반기 안에 지을 것 같아요. 지을 건가요? 네. 보시면은 베스킨라빈스도 입점을 했고요. 네. 빨리 입점한 가게 네. 중에 하나인데 그 정말 키오스크라고 그러죠? 자동 네. 이렇게 해서 하는 키오스크가 고장날 정도로 손님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도 그렇고 주말에도 지금 네. 대기시간이 기본적으로 20, 30분 정도.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반브릭스에서 장사하시는 이렇게 오픈하시는 가게들은 거의 다 지금 장사가 너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스튜디오 원 저희 오피스텔 입구 이쁘죠? 저기에 스타벅스가 보이네요. 스타벅스가 8월에 개점을 준비 중이고요. 이제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리저브 매장이라고 해서 조금 차별화된 매장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기대가 많이 되네요. 이게 한 몇 평 정도입니까, 스타벅스가? 스타벅스 7, 80평 정도. 나중에는 이쪽에 하천이 있잖아요. 네. 이제 두 분이 정말로 거리낌 없는 사이인 듯합니다. 이 소장이 무언가를 제안하는데 임 소장이 갈같이 대답합니다. 그거는 반대세.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 말은 그런 거 말고 여기에 이제 입점을 하면 그런 한동안 말이 없어진 두 사람. 두 분이 그러니까. 원래 좀 어색하신가요? 아니요, 안 어색한데 지금 찍는 게 어색하지. 카메라가 싫어. 카메라가 어색하지. 금세 또 어색해졌네요. 여기는 휴게 장소. 그러니까 지금 오전이라서 네, 지금 햇빛이 많이 뜨거운데요. 그늘이 생기면은 여기 앉아서 커피도 많이 드시고 앉아서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들. 저는 인터뷰 한번 하실래요? 갑자기 누군가를 부르는 임 소장. 우리 그냥 유튜브 촬영하는데. 경남은행 치죠. 경남은행 앞에 갈까요? 경남은행 앞에 경남은행 나오게. 뭐라고? 눈치 빠른 이 소장이 마이크를 채워주면서 좋은 말을 해달라고 합니다. 오케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경남은행 유니시티 지점장 김기범입니다. 저희 경남은행 유니 지점장님, 근데 동남 소장님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 소장님이요? 예. 진짜 열심히 해서 또 나중에 다른 네. 소장님들이 그거 하는 거 아이가?
최고의 1등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어반브릭스와 함께하는 1등 부동산 파이팅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는 마음은 아닙니다. 갑자기 평화의 메시지를 보내시더니 쿨하게 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러면은 우리 위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네.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갈까요? 저희가 3층에 도착을 했는데요. 오, 오늘도 남포수제비는 손님이 많네요, 그죠? 지금 12시 반인데 네. 아무래도 식사 시간이다 보니까 손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월순 철판 동태집인데 TV에도 맛집으로 소개가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철판집에서 코너로 돌면은 여기는 레스토랑이죠. 네. 네, 베스트밸리라는 레스토랑인데 저희도 가본 적이 있는데 안에 전망이 엄청 예뻐요. 인테리어도 너무 고급스럽게 잘 해놨고요. 3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통 상가들은 2층이 이제 먼저 맞춰지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 상가는 3층이 좀 먼저 맞춰졌잖아요. 네. 아무래도 지금 또 임대료도 2층보다 조금 3층이 저렴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3층이 오피스하고도 연결이 되다 보니까 네. 지금 앉아 보시면 계속 네. 군데군데 공사하는 데가 지금 다니고 있죠. 여기가 이제 최고당 돈가스. 네. 주방 인테리어는 네. 거의 마무리된 것 같아요. 그죠? 여기도 한 6월 말 정도 되면 오픈할 것 같네요. 네, 그럼 또 저희가 먹으러 와봐야죠. 네. 네, 홍콩 관점에서 이제 식사하시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보이네요. 네. 네, 저희도 오픈하자마자 왔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쪽으로 가시면은 여기는 또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커피숍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쁠 것 같아요. 네. 아니면 네. 각양각색의 뭐 이렇게 주점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쵸, 해서 밤에 네. 이렇게 시원하고 하고. 저녁에 네. 이렇게 데크에 뭐 이렇게 그걸 해가지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테이블 설치해도 네. 될 것 같고요. 해서 특색 있는 술집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는 1도시 맥주라고 5시 되면 영업을 시작하시더라고요. 네, 여기는 한 저녁 8시만 넘으면 자리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뭐 상가가 보통 안에 들어가면 갑갑하잖아요. 근데 저희 상가 같은 경우에는 개방형이라서 3층이라도 답답함이 없죠. 그죠? 네. 네. 그런 부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망도 어느 호실이든 전망도 다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뷰가 좋아서. 오피스로 연결되는 통로 네. 3층 아이고 다 넘어가 있네. 갑자기 착한 일을 하시는 아니, 소장님들 아 이거 물을 안 넣었구나. 평소에도 이런 모습이겠죠. 여기는 이제 3층에는 오피스와 연결되는 통로고요. 아무래도 오피스에는 사무실이라든지 학원들이 들어오면 이쪽으로 해서 상가를 많이 이용하겠죠. 아 유니시티 아파트 전망 죽인다. 네, 저희 어반브릭스 상가와 오피스 타워 사이에 브릿지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피스 타워의 사무실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뭐 점심 식사를 하시거나 퇴근하시고 저희 상가로 너무 편하게 이 브릿지를 통해서 넘어오셔가지고 뭐 술 한잔 하실 수도 있고 식사하실 수도 있고. 네, 그럼 우리 4층으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네, 4층으로 올라가시죠. 네, 저희가 4층에 도착했는데요. 4층에 보면은 바로 앞에 유니치카, 위치 좋은데요. 네. 유니치카 보이고, 더 끌림치카도 끝에 보이는데, 네. 병원이 입점하려면은 저희 상가 아무 데나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요, 지금 4층에만 들어올 수 있어요. 4층만 갈 수 있죠. 네. 네. 지금 한의원도 지금 공사 중이고 있고요. 뭐, 4층에 지금 치과랑 한의원, 그리고 지금 필라테스 들어와 있잖아요. 네, 필라테스까지 네. 이렇게 지금 입점해져 있습니다. 네, 네일샵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병원이 입점을 하려면 저희 상가는 4층으로 입점을 해야 되고 그 외에 자유업종으로 다른 업종들도 입점을 할 수 있으니까요. 네, 많이 문의해 주세요. 네. 네, 저희 5층 도착했는데요. 네. 미래탐구 보이네요. 네. 네, 쭉 보시면은 지금 5층은 많이 입점했죠. 네, 아무래도 여기 지금 학구열이 조금 높다 보니까 학원이 거의 선점을 다 했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중앙태권도라든지 GMB어학원, 뭐 더엠수학이나 여기 보면은 뉴스터디 학원이고요. 그리고 웅진시크빅 학습센터도 저희 어반브릭스 상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아직 남아있는 호수가 있죠? 네, 한 두 개 호실 정도가 네. 지금 남아있고요. 거기도 지금 임대 문의는 정말 많은데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학교가 개교가 언제 할지 그렇죠. 계속 미뤄지고 이래 하다 보니까 조금 학원을 오픈하는 데 있어가지고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원장님들이. 이쪽에 보면은 이제 조경도 잘 되어 있고
유니시티 아파트 6,100세대 학원 차량 운행하지 않고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다 보니까 또 학원 선생님들이 그런 것도 좋아하더라고요. 네. 원장님들이. 네, 맞아. 여기에 보시면 이제 그 애들이 쉬어서 갈 수 있는 휴게 장소도 있고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오피스요. 지금 요거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어반브릭스 타워. 지금 오피스는 학원이랑 병원, 그다음 필라테스 사무실로 주로 지금 임대가 나와져 있고요. 여기는 오피스 이제 진출을 하는 주차장. 네. 네, 주차장 공간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이제 오피스 현관이라고 할 수도 있죠. 주출 입구. 네, 회전문이 보이는데 지금은 이제 잠시 폐쇄되어 있고요. 연문을 통해서 들어갈게요. 오피스 내부로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네, 1층 입구에 보시면은 오피스에 어떤 게 입점이 되어 있는지 측면 네, 안내를 보시면 아시거든요. 이제 그리고 3층으로 올라가 보실까요? 네, 오피스 3층인데요. 네, 보시면은 이제 3층에는 오피스가 전체적으로 다 사용하실 수 있는 대회의실과 소회의실 그리고 카페테리아까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 상업시설에서 보셨던 여기 브릿지가 이쪽 편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카페테리아. 여기에는 지금 오피스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대회의실, 소회의실 전부 전체적으로 여기는 나중에 아마 입주가 거의 끝나고 나면 이렇게 무료든 유상이든 이렇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또 올라가 보실까요? 네, 여기는 네, 5층인데요. 5층에 수학학원이 네, 있죠. 수학학원이랑 네, 국어학원이랑 국어학원도 들어와 있고요. 네. 메스 플레이 영재센터. 우리 꼭 설명을 드려야 되는 메스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인사를 하고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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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이쁘다. 네, 너무 이쁘게 잘 됐는데요. 여기 청소 안 했는데. 청소가 걱정이신 원장님. 칸을 잘 옥수 효율적으로 잘 나누신 것 같아요. 청소가 다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거 홍보하는 거 있던데 신청하셨어요? 나 그럼 모르는 것 같아서 여기 조금 찍어갖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참. 갑자기 학원을 홍보해달라는 이 소장. 너무 지저분한데. 그냥 학원 그거 한 것처럼 그래도 되니까. 주말렐라 들어가면은 이렇게 지금 이거는 컴퓨터 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되냐, 무료 학원. 갑자기 촬영 중에 무언가를 설명하는 임 소장. 집중하는 원장님과 과연 무슨 대화를 나누는 걸까요? 아니 잠깐만, 이거 주말렐라에 주말렐라 들어가시면 여기에 학원들. 아니 이거 원래 대여업자. 아니 대여업자 아니고 지금 무료로. 무료예요. 대박. 근데 지금 이거 신청해라. 대박. 근데 지금 이거 신청해라.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대박이라고 하십니다. 아니 주말렐라 들어가가지고 우리 원장님께 학원 홍보를 부탁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좀 부담스러워하시네요. 그래서 결국 여기는 저희가 중개한 학원인데요. 원장 선생님이 너무 좋으세요. 여기는 지금 4세부터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수학 연재 학원이고요. 놀이학습으로 수학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거 우리 하나만 주세요. 네. 우리 좀 갈게요. 네. 네. 뭘 좀 그 해드릴까요? 갑자기 필요한 게 없냐고 묻는 임 소장. 나 그거 달아드릴까요? 아낌없이 얘기하셔도 돼요. 그럼 여기 거울? 거울. 원장님께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말씀드려가지고 네, 사이즈 한번 재로 우리 사무실 거울 달아주신 분한테 말씀드려야 되겠다. 네. 정말 서비스가 장난 아니네요. 아 진짜 왜? 네. 그러니까 그냥 뭐 좋다 해서 옛날 하면 좋다 해서 기억식을 네. 혹시 잘 찍으셨지? 감사합니다. 다시 내부 한번 찍으셔야 되면 찍으셔도 되는데 사람 없이 한번 찍으셔도 돼요. 아니 이걸 또 찍으라고요? 네, 사람 없이 카메라가 많이 흔들렸는데 제 머릿속 같았습니다. 14층 7호.
이쪽 편. 그리고 5호. 14층 5호. 됐다. 아, 전망이 너무 좋죠. 여기에는 전망을 보지도 않고 전망이 좋다고 하는 임 소장. NG가 났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오바 연기를 주문드려 보았습니다. 전망이 너무 좋죠. 네, 전망 보세요. 주문한 연기를 100% 소화하는 임 소장. 지금은 14층인데 22층으로 올라가면 더 좋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11평, 12.5평, 13.4평까지 있고요. 거기에서 합쳐서 뭐 20 몇 평도 되고 네. 뭐 30 몇 평, 평수는 다양하게 여기에 가벽을 쳐서 이렇게 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는 오피스텔로 이동을 해서 오피스텔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저희 부동산에서 오피스텔을 전문으로 이렇게 담당을 하고 계시는 조선아 실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들어와서 일단 전망 한번 볼까요? 네, 전망이 일단 이 집은 제일 좋은 리액션이 훌륭한 조 실장님. 네, 너무 좋죠. 여기가 스타필드 부지. 네. 네, 여기가 그 유명한 말도 많고 달도 많은 스타필드 부지. 저희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만담을 시도하는 이 소장과 이를 부담스러워하는 조 실장. 햇빛도 안 들어오고 그쵸. 그런 게 있는데 그쵸. 저희 어반브릭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일단은 수납이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여기 TV? 네, 여기 TV 놓으시면 되고요. 뭐 그 어반브릭스 오피스텔 특징 자체가 뭐 수납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수납장은 뭐 따로 구입하실 필요가 네. 없다는 점이고요. 안방에도 붙박이장이 엄청 큰 게 있네요. 네, 안방에는 이제 붙박이장이 정말 크거든요. 네. 네. 안방에 에어컨 네.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그래서. 이제 옵션이죠. 자, 이거 우리 부엌을 한번 볼까요? 네. 부엌에 냉장고 봐요. 대용량 냉장고. 네, 대용량 네. 빌트인 냉장고고요. 네. 이제 용량을 이제 따로 말할 것 없이 정말 큰 용량으로 나왔고요. 그러니까 신혼부부도 너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A 타입의 또 장점이 팬트리 같아요. 공간이고요. 지금 B 타입에는 없는 팬트리 공간이 A 타입에만 있다는 것 좀 조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팬트리 공간이 이제 조금 수납하실 때 굉장히 이제 좋은 공간이고요. 그다음에 공간이고 그리고 뭐 큰 개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가스레인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 한번 봐주세요. 네. 네, 저희 그 옵션 중에 하나인 드럼 세탁기고요. 8kg네요. 그리고 저 짱마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작은 방 같은 경우는 이제 조그마한 이제 문이 있고요. 그리고 천장 보시면은 빨래 건조시킬 네. 수 있는 빨래 건조기. 뭐 책상 같은 것도 되고 그렇죠. 아니면 뭐 이렇게 옷방 같은 것도 써도 되고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화장실 한번 보고 가실게요. 예. 화장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아파트 구조랑 거의 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데 같은 경우는 옵션이고요. 네, 지금까지 저희 어반브릭스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설명이 충분했을까요? 아니요,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죠. 네, 네. 직접 현장으로 오셔서 무조건 현장으로 네. 오셔야 돼요. 그 다음 대박 날 자리, 투자로서 좋은 자리, 그리고 대박 네. 명당 학원 자리, 네, 그리고 오피스텔 그 투룸 원룸도 저희가 네. 취급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전화실 드디어 영상이 끝이 났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1등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